계신 그 하세방님 어머님과 또 자기 장모님께서 I love you. 네. 서로 이렇게 사돈끼리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사실 하기 쉽지 않은 건데. 자, 근데 사돈지간인 세 분께서 실제로 만난 건 지금까지 딱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언제요? 결혼식? 결혼식 때? 한국에 이제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한번 오신 거예요? 네네. 그때 부모님이랑 상견례가 된 거죠. 그때 결혼식 날 결혼식 날. 네네. 그럼 결혼식 당일날 사돈끼리 이제 첫 만남이잖아요. 네네. 원활했었나요? 좀 어색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인사할 때도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 안아서 뽀뽀를 하니까 그때 저희 부모님이 얼음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얼음이 되셨다가, 아, 속으로, 아,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뽀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잠깐 뵀지만 하사방님 부모님께서 젊은 시절에 외모가 되게 엄청나셨대요. 배우 아니야, 배우? 아니, 어떻게 이래? 배우 같은데? 누가, 그, 하이 씨가 누구예요? 저기 뒤에. 누나, 가운데. 뒤에 가운데? 하이네. 얼굴 있어, 얼굴 있어. 저희 시어머니는 아이를 아홉을 낳으셨는데. 지금 몇 명? 네. 그럼 아직도 두 명이 안 낳았어요? 아직 안 낳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 유타주 그 스페니시 포크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그 우리 같으면은 미스 뭐 충북 미스 대구처럼 능금아가씨 뭐 이런 네, 거 거기 진으로 뽑으셨어요. 네, 지역에 저희 시아버지도 엄청 잘생기셨어요. 저희 남편은 사실 따라가지를 못해서 저희 시아버지 외모를 그래서 결혼식 하러 오셨을 때 그 저희 동네 아주머니들이 시아버지 보고 다 쓰러지셨어요. 너무 잘생겨서 네네. 네. 사실은 명현수 씨가 진짜 효부시래요. 예. 그래요? 아, 시아버님이 편찮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시아버님을 위해서 재롱잔치까지 하셨대요. 이 며느리가. 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무기력해지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아이들이랑 그 크레용팝의 빠빠빠. 네. 그 노래 아시죠? 네. 이렇게 하는 거. 점핑. 예. 점핑. 예. 그거를 제가 배워가지고 앞에서? 네, 그래서 미국 가서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다 있는 데서 제가 그 춤을 췄어요. 어떻게 점핑이 어떻게 해서 점핑만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 일어나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핑. 잘하시네. 몸이 가벼우시다. 점핑. 점프력이 좋으세요. 몇 년 전이에요? 딴딴 뭐 이렇게. 저희 시아버지가 그때부터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기력이 회복되셨나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어요.